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제 굉장히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염려와 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나서 굉장한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해서 이제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여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있는 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너희들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가 이제 나타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믿은지 안 믿은지가 이제 그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이런 분임을 믿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랬더니 두 사람의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네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치유받는 것이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축복을 받는 것도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너의 운명이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믿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운명도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주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므로 복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 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병의 치유자로서 우리를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내 병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면 주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안 믿으면 치유받지 못하고 안 믿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유자 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은 그 믿음대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이걸 믿으면은 네가 믿음대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걸 믿으면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그리고 치료자와 여러분의 목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세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전에는 저주 아래 있었는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첫째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두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힘든 일 많이 있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데 휩쓸리기도 하고 또 중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굉장히 나의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왜 재수없이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했어? 왜? 이러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야, 이건 불행한 일이야, 내 인생에 굉장히 이건 해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의 불행이 되고 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그것을 여러분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굉장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개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아니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사고가 난 게 감사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부정적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에게, 나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또 교회에 안 좋은 일이 당장 어떨 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이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이런 해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지금 내게 이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지금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나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나의 기대대로 안 됐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 하나님께 이거 막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안 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 믿음대로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항상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제가 항상 마음을 또 다시 잡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이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항상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긍정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런 경우 봤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가족이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이제 뭐 다 하시니까 뭔데 이 저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렇게 2부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주일날 이 젤로 행복해야 될 그런 날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드릴 말씀인데 한데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면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이건 상상을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뭐 다 이제 옮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뭐 여기 장로님들 계시니까 뭐한데 대표 기도를 자주 안 시켜주시고 뭐 이제 이 옮긴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대표 기도를 자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이들 뭐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손주들 뭐 그런 문제로 좀 이렇게 서운하신 게 있었는가 봐요. 그 대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내셔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헌신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뭐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은 여기까지였으면 이제 더 좋은 분들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랬더니 제게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협동장로님 뭐 하셨잖아요. 더 열심히 하신 분 세 분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좀 그 성장하면서 제 성향이 굉장히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치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정치 지향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었을 건데 성격은 낙천적이지만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랬을 건데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근데 항상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해? 어떻게 안 좋은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범사에 감사해? 이거 안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했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일을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은 범사에 감사가 되고 감사하면은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긍정으로 그걸 받아들여 봐요. 그러면은요 감사가 나와.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게 딱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났어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나중에 뭐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네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정말 그것이 해가 여러분에게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막 사업이 다 망하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은 병들고 집 아내가 집도 나가고 이랬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그렇게 하고요. 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막 자식 죽고 사업 망했는데 얼마나 원망 나오면 근데 절대 긍정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도 보면 어떻게 애굽으로 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막 형들 원망하면서 이놈들 내가 너희들 막 하면서 욕하고 낙심하고 막 어쩌다 막 이렇게 됐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때? 절대 그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보기에 해롭고 안 좋고 굉장히 불행한 일 같아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이거 진짜 어떤 실패했던 거, 여러분에게 병들었던 거, 여러분이 뭐 누명 썼던 거, 오해를 받았던 거, 여러분의 기대대로 안 되고 떨어졌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특별히 사고, 부정적인 그런 것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한번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오해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는, 한번 따라서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환경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또 장애물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면 된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눈이 안 보인 분들의 눈을 주로 개안수술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원장님이 김선태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선태 이분이 1941년생인가 이러신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두 눈을 다 잃어버린 소경이신데, 어떻게 됐냐면 6.25 때 포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친구들 8명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소경이 돼가지고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자기 고모가 살라고 하니까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6.25 이제 그때 이제 또 막 피난을 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그 고모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저놈은 눈을 저렇게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거지로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하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양잿물을 먹여갖고 저놈을 죽이고 가자고 자기들끼리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밤중에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전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고아원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숭실 중학교, 그리고 숭실 고등학교를 이제 마쳤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요, 이 맹인들은 대학에서 아예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입학 원서를 넣으면 합격하는데 계속 대학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문교부 장관을, 지금은 교육부죠, 33번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운명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웠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 말씀 믿고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실로 안과병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안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그 인생의 장애물, 불행을 다 뛰어넘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나의 어떤 사업의 장애물 앞에서, 나의 행복의 장애물, 이런 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였어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리고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홍해 같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을 보고 그 홍해 바다에 흐르는 물, 그 물을 보면서 도저히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얼마나 그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선교를 할 때 이 바울은 뭐냐면은 그 2000년 전에 선교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그때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굉장히 로마가 지배할 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아주 어디든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인데 그 몸으로 선교를 하겠다니까, 선교를 하러 가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같이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다닐 때도 아니고 한데 그 열악한 교통 이런 그 이동 조건, 또 가서 문화와 음식과 이런 게 다르고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인데 당신은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와 자신의 그런 어떤 이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의 장벽과 이런 교통의 문제,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 선교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위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냐면,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당신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 이상도 믿음 이하도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절대 긍정의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달려가시고 장애물 앞에서도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치료자이며 내 영혼의 목자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보면요, 아 목사님 저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다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면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창조적인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불가능이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여기까지는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 그 아내 사라에게 90세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자기들이 이미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 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건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걸 살리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뭐가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 받았어요.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사,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때는 다시 이 사람이 소생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왜? 자기들 보면 어떻게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백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가지고 다 이미 죽은 것 같은데도 흔들리지 않았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자, 20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진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믿으면은, 이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내 삶에도 창조적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나는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바라본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태전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불태전의 믿음이란 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보면,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요. 어떤 전도를 하다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제일 큰 사명이 영혼 전도잖아요. 그건 전도하다가 아, 막 전도 안 돼, 열매가 없고,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한 사람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마음의 문이 꽉 닫히고 더 강팍해. 그럼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 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삶에서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쫙 잘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치고 또 다른 사업에 또 조금만 또 보니까 안 돼, 또 이거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어떤 하다 보면은 이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불태전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다 쉽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명히 저 영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해. 근데 선을 행하는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원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태전의 믿음은 그 어떤 내가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되고 열매가 없어,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소원한 일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태전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불태전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28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어떤 곳을 갔더니 한 여자, 가난 여자예요. 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는 가난 원주민인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이게 어떤 것으로도 못 고쳐요. 병원에 가면서 예를 들어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좀 호전된 것 같은데 또 안 돼. 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도 자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다르대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아마 뭐 무당을 데려다 푸닥거리도 하고 뭐 별별로 다 했을 거예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고. 근데 이제 어떨 방법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예수라는 그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나온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이런 기적을 베푸다. 아, 이 예수님께 가면은 내 딸을 고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보니까 막 예수님 주변에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막 병을 다 고침받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막 큰 소리를 부르죠. 그러니까는 너무나 큰 소리를 부르지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 선생님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막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위에로 보냄을 받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위에는 다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하고는 이방인인 이스라엘이 아닌 너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딱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계속 또 소리를 지르면서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라 우리 이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는데 이방인을 뭐같이 여기냐면 개같이 여겨요. 개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개 돼지가.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너 같은 개한테 이걸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얼마나 이거는 인격적으로 정말 멸시하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걸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막 부르짖었잖아.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면 기도예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시험거리가 생겨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져 막 안 좋아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포기해. 근데 이 여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막 멸시, 모욕, 수치를 주는 그런 일,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태전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의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꼭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주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축복은 안 오고 열매는 없고 더 막 어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 축복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가면 아이 봉사해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더 마음이 돌아서고 막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해봐도 소용없구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우리가 믿음 없는 거예요. 불태전의 믿음.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아무나 그 영혼이 바로 금방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는지 몰라.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도 금방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막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세요. 좀 교회에 와서 막 봉사하다가 있잖아요. 좀 힘든 일이 생기면요. 저는 보면 어때요? 뭐라 하냐? 아, 좀 속상해서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너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다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구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맞춰가지고 하려면 돼.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을 넓혀서. 내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자기는 안 깨지고 있잖아요. 누구만 깨지고 누구만 변화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 저 사람하고 나 안 맞아서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럼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럼 거기는 다 여러분 천사들만 모였습니까? 천사도 타락하니까 마귀가 됐잖아요. 또 거기도 마귀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뛰어넘고 극복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기도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어때요? 한 달 동안 지금부터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유, 한 달 쉬었다 하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커튼 닫히고 방에 불 끄고 이불 속에서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니까 이거 시험이 오구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 그대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내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사역이 성취되고 열매 맺고 축복을 받는 건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 장애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있잖아.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 불태전의 믿음. 아멘. 불태전의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저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했으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보면은 우스운 얘기 가운데 하나 있는데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 대단한 것은 저는 보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법대 나온 사람인데 구수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그리고 지금 포천의 그 식물원은 유명한, 근데 이제 그분이 서울에서 평강한원을 하고 있는 이환용 원장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이환용 원장이 십수를 해가도 한의대를 들어간 사람, 십수. 그래서 예전에 고시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는요 이환용이 사진에 한 장씩 붙어있다고 그래요. 왜? 아니 십수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념. 근데 그렇게 늦게 이제 한의대 들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그분이 그 비염 치료제를 개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식물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개념이 없을 때인데 포천에다가 땅을 수십만 평 사가지고 거의 전 세계 이제 희귀종 식물 이런 걸 심어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떤 명소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두 번이나 거기를 가고 그런 어떤 했는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십수해가지고 한의대를 들어가서 한의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포기했으면. 근데 이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목자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창조적인, 내가 믿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다 이런 역사에 막 조금만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축복 먹고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